뭐지? 어? 혹시 오늘 진도? 우리는 마마의 무법적 대장 울자가 출발! 놀부섬은 뭐가 보이나? 오, 섬이다 섬! 우와! 그럼 섬에서 좀 갈까? 잘 잤다. 자자자, 그럼 보물을 찾아 다시 출발해 볼까? 출발하자고. 어? 해가, 해가 어디 갔지? 와, 이게 뭐야? 이제 우리 어떡해? 어제비 나 여기 있지. 우와, 삼광조 예쁘게 생겼다. 맞죠? 어쩜 저렇게 꼬리도 길까? 멋진 꼬리를 드리우고 눈에는 코발트빛 안경을 쓴 삼광조. 삼광조는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번식하고 겨울은 동남아시아에서 보내는 여름철새야. 어? 그런데 이 새는 뭐야? 삼광조 암컷이야. 정말? 암컷하고 암컷이 많이 다르네? 맞아. 암컷은 털빛도 다르고 긴 꼬리도 없어. 그런데 삼광조 둥지는 참 특이한 것 같다. 삼광조는 가느다란 나뭇가지 갈라진 곳에 컵 모양으로 둥지를 쳐. 먼저 나무 껍질, 깃털, 풀줄기를 단단히 엮어 컵 모양을 만들고 재료들이 잘 붙도록 끈적끈적한 거미줄로 고정을 하지. 그리고 이끼를 붙여서 더욱 튼튼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천적의 눈에 잘 안 띄도록 나뭇잎으로 위장을 해. 우와, 삼광조 똑똑하다. 그리고 안에는 나무 줄기나 풀을 깔아 폭신폭신하게 만들지. 약 3-4일, 길게는 열흘 동안 정성스레 둥지를 지어. 집도 다 지었는데 삼순이는 어디 갔나? 삼순아! 어? 삼순아! 우리 오랜만에 데이트 나일까? 삼광조는 둥지를 짓는 사이 짝짓기를 하지. 삼돌이와 삼순이는 사랑을 했으래요. 삼돌이랑 삼순이는 좋겠다. 우와, 벌써 알을 낳았네. 알품기를 하며 어미는 그리로 알을 계속 굴려줘. 알을 골고루 덮여줘야 하거든. 알아, 알아, 잘 자라라. 이번엔 이렇게 돌리고 돌리고. 알품기는 약 12일에서 14일 동안 계속돼. 삼광조는 보통 3개에서 5개의 알을 낳지. 그리고 암컷과 수컷이 이렇게 번갈아가며 알을 품어. 야호! 나 도마뱀 잡았다. 삼광조야, 부럽지? 하나도 안 부럽거든. 아이고, 부러우면서? 아유, 더워. 더우니까 말 시키지 좀 마. 우와, 지금 사냥하는 거야? 삼광조도 물천새처럼 물고기를 좋아하나 봐. 아니야, 삼광조는 주로 곤충을 잡아먹어. 지금은 목욕 중이라고. 어, 목욕? 알을 품는 동안엔 쉽게 더위를 느끼기 때문에 물로 더위를 식혀야 돼. 그래서 삼광조는 항상 물 근처에 둥지를 들지. 이제 알은 제가 품을 테니 당신도 어서 해요. 그럴까요? 야호! 오호호호! 개운해! 오, 삼광조가 왜 저러지? 뭔가 좀 불편한가 봐. 삼광조야, 왜 그러니? 어, 그게 말이야. 그게 말해줄까 말까? 그게 말이야, 실은 짜자잔! 나 엄마 됐다! 축하해. 고마워. 아기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알 껍질을 버리는 암컷 삼광조. 우와, 꼭 나 어렸을 때 같이 귀여운데? 설마. 진짜라니까. 댕댕놀. 아우, 그만 좀 해. 엄마 아빠가 된 삼광조 부부. 삼광조 부부는 아기들.
아기들을 키우느라 이제부터 아주 바빠질 거야. 아기들을 건강하게 잘 키우길 바라며 이제 그만 작별 인사할까? 좋아. 삼광조 후보야 안녕. 만 명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우아한 새는 누구일까요? 그 결과 백로와 두루미가 공동 1위를 차지했는데요. 두 분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아, 당연한 결과죠. 눈처럼 새하얀 깃털, 아름답게 뻗은 댕기기스 S라인의 기다란 목까지. 사실 두루미와는 비교도 안 되죠. 넌 내 긴 다리도 안 보이니? 1미터 넘는 쭉 빠진 몸매로